쌀로 만드는 각질 제거제 6가지. 쌀은 그 자체로 효과가 탁월한 각질 제거제이다. 하지만 쌀의 꿀이나 우유, 귀리 같은 것을 섞으면 미용 효과가 더 커진다. 이 글에서 쌀로 만든 각질 제거제를 소개한다. 쌀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식 중 하나이다. 두 번째로 많이 생산되는 곡물이기도 하다. 쌀의 용도는 정말 수도 없이 많고 외모를 관리하는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된다. 피부를 구성하는 층을 관리하고 재생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 오늘 이 글에서는 쌀로 만든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면 좋은 점을 소개한다. 쌀은 정말 오래전부터 다목적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일본에서는 쌀뜨물로 손을 씻고 머리카락을 쌀뜨물에 담그는 여성들이 많다. 이렇게 하면 머리카락은 윤기가 나고 부드럽게, 손은 부드럽게 된다. 이처럼 쌀은 요리 이외의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된다. 각질 제거제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미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얼굴에 바르면 각질을 제거해 피부를 더 부드럽고 젊게 만들 수 있다. 피부 pH 상태를 중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피부의 pH 상태는 장기적으로 여드름이 생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쌀의 다른 천연 재료를 섞어 각질 제거제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쌀은 피부 관리에 있어 정말 효과적인 재료이다. 간단하지만 얼마나 효과적인지 꼭 한번 만들어 사용해보자. 쌀로 만드는 각질 제거제 6가지 1. 쌀 각질 제거제. 시간적 여유는 조금 있지만 돈을 많이 쓰고 싶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상상해보자. 그러면서 블랙헤드와 여드름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가? 그렇다면 다음에서 소개하는 방법을 따라해보자. 필요한 재료 씻지 않은 흰쌀 50g 유기농 코코넛 오일 1큰술 활용 방법 쌀을 갈아 가루로 만든 후 쌀가루와 코코넛 오일을 섞는다. 잘 섞은 후 얼굴에 바른다. 원을 그리면서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5에서 10분 기다렸다 헹군다. 일주일에 2에서 3회 반복하면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2. 쌀꿀 각질 제거제. 꿀과 쌀은 피부에 정말 좋은 재료이다. 둘 다 피부를 젊게 만들어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에 사용하면 피부를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꿀과 쌀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필요한 재료 유기농 현미 가루 50g 현미 쌀은 겨가 함유된 것을 써도 됨. 유기농 통곡물 쌀 6큰술 물 2컵 꿀 1컵 유기농 방목젖소 우유 1컵 호르몬 프리 활용 방법 통곡물 쌀 6큰술에 물을 많이 부어 밥을 한다. 밥에 유기농 쌀 50g 간 것을 섞어 크림처럼 만든다. 물을 부어가며 섞는데 건더기가 없어질 때까지 섞으면 된다. 꿀 1큰술을 넣고 잘 섞는다. 모든 재료를 잘 섞은 후 우유 1큰술을 넣고 젓는다. 크림처럼 잘 섞였으면 식힌다. 피부에 바르고 원을 그리며 마사지한다. 물로 헹군다. 일주일에 2에서 3회 반복한다. 3. 쌀귀리 각질 제거제. 쌀귀리 각질 제거제는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고 여드름이나 주근깨로 인해 손상된 피부를 치료하는 데 이상적이다. 필요한 재료 밥 1컵 귀리 2분의 1컵 물 4컵 에센셜 오일 5방울 원하는 종류를 사용하면 됨. 활용 방법 유기농 쌀이 아니라면 쌀을 먼저 씻는다. 쌀과 귀리를 물에 넣고 6시간 이상 불린다. 쌀만 걸러내 물기를 완전히 뺀다. 에센셜 오일을 넣어 다시 한 번 더 잘 섞는다. 유리로 된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한다. 4. 쌀가루 각질 제거제. 꼭 쌀가루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밀가루 같은 다른 가루를 사용해도 된다.
다음은 집에서 각질 제거제를 만드는 방법이다. 필요한 재료 쌀가루 2큰술 물 4큰술 활용 방법 물에 쌀가루를 넣어 잘 섞어 반죽처럼 만든다. 숟가락으로 섞으면 쉽게 반죽처럼 만들 수 있다. 세수를 한 후 얼굴에 바른다. 10분 그대로 둔다. 10분 후 따뜻한 물로 헹군다. 5. 쌀 설탕 각질 제거제. 설탕도 미용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쌀과 설탕을 섞은 것은 얼굴에 정말 좋은 재료가 된다.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필요한 재료 정제된 흰 설탕 2큰술 유기농 백미 6큰술 작은 컵으로 물 3컵 활용 방법 용기에 물과 설탕을 넣는다. 쌀은 약한 불로 끓인다. 밥이 다 되면 식힌다. 모든 재료를 믹서에 넣고 간다. 1시간 정도 그대로 둔다. 원을 그리며 얼굴에 바르고 물로 헹군다. 6. 우유 쌀각질 제거제.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하지만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데 탁월한 방법이다. 얼굴에 유분이 과도하게 많이 생겼을 때 사용하면 유분기를 제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질 제거 효과도 있다. 만들어 놓은 것을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모든 사람은 pH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즉, 쌀과 우유를 삶으면 개인에게 맞는 정도의 산성이나 중성 정도를 계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쌀과 우유를 삶지 말고 생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 필요한 재료 우유 1컵 쌀 1/2큰술 활용 방법. 모든 재료를 용기에 넣는다. 요리하지 않고 생으로 10분간 잘 섞는다. 손을 사용하여 원을 그리며 얼굴에 바른다. 물로 헹군다. 필요한 경우 또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다.